중등부 경기 21번째 경기 홍커너 구서 KM 복싱의 김영삼 선수, 부산 복싱의 최태홍 선수 70kg 시합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부산 복싱 선수가 초반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생활 복싱의 묘미죠. 계속 밀어붙이는데요. 밀어붙이는 와중에 또 부산 복싱 선수는 스텝을 살리고 있어요. 큰 체력 소모 없이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아, 두 선수 다 스텝이 좋네요. 네. 누가 거리를 잘 재느냐. 거기서 승패가 나눠질 것 같네요. 네. 우와, 안타전. 예. 연타. 오, 승기를 잡았습니다. 예. 조금만 더 밀어 붙이면 다운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어, 들어갔어요. 와, 예. 또 들어갔어요. 이야. 다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어, 버텼어요. 예. 와, 굉장한데요. 버틴 선수도 대단하고. 또 들어갔어요. 공격한 선수도. 또 들어갔어요. 우와. 다운이죠? 예, 다운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정탄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와, 부산 복싱 선수 저돌적이네요. 저돌적이고 또 너무 정확하게 치고 있어요. 와. 스텝도 좋고. 예. 아, 다운이 아니고 한 라운드가 끝난 거였나요? 아, 자,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예. 예. 아, 방금 홍콩에서 카운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 지금 홍콩의 선수가 너무 저돌적이기 때문에 펀치가 한 7, 8개씩 나가고 있어요. 오, 하나 들어왔어요. 고개가 젖혀졌거든요.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주먹이 다섯, 여섯 개 나가네요. 예. 손이 많이 나오네. 아, 지금 마치 김현기 선수 같은 것 같아요. 홍콩 선수는 정확한 카운트를 노리고 있고, 청콩 선수는 한번 펀치가 나가기 시작하면 7, 8개는 기본으로 나가요. 와, 또 들어왔어요. 아, 야, 이번에는. 홍콩 선수도 잘했는데, 청콩 선수께서 주먹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홍코너 선수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를 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기량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요. 복싱에서는 상성이 있죠. 그렇죠. 네. 상성이 너무 안 맞아. 와, 부산 복싱 선수 상당한데요. 성인하고 해도 안 밀릴 것 같아요. 이상석 아저씨께서 예. 네. 좀. 예, 독하게 훈련시켰나 봅니다. 아, 근데 홍코너 선수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네. 이게 복싱이다 하는 이런 스텝과 회피 능력과 테크닉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 지금 뭐예요? 성지 복싱하고 아세아 복싱. 자, 이제 더블 경기인데요. 성지 복싱의 소태형 선수, 망미 아시아 복싱의 김태우 선수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80kg입니다. 중학생이 저보다 키가 더 크네요. 네,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저런 피지컬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한테 함부로 혼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운동면 애들 겸손하겠지만. 성지복싱 선수들이 응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화기차게 하고 있네요. 예. 성지복싱 계속 밀고 있습니다. 예. 성지복싱 선수들이 기본기가 되게 좋아요. 기본기도 좋은데 학생들이 사람 자체가 좀 강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복싱 관장님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초읍이란 동네가 강한 애들이 많대요. 좀 뭐 전사의 동네 약간. 우리 아들도 초읍으로 유학을 시켜야 되겠네요. 근데 아세아 복싱 선수가 피지컬이 너무 좋으면서 스텝을 잘 살리면서 자기 거리에서 딱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와, 지금 또 카운트 하나 들어왔어요. 아세아 카운트 좋았어요. 자, 더블 경기라서.
더블 경기? 네. 예, 더블 경기. 더블이요? 예. 카이안 복싱에 예승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청코노 카이안 복싱의 예승현 선수, 홍코노 성집 복싱의 소태영 선수입니다. 성집 복싱과 카이안 복싱 두 체육관은 다 엘리트 선수, 예, 엘리트 선수들을 배출하는 체육관 아니겠습니까? 네. 복싱의 테크닉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피지컬이 상당하네요. 네. 와. 성지복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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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성지복싱 응원단 쪽이 좀 더 파이팅이 넘치기는 하네요. 와, 지금 혹이 하나 걸렸는데 전혀 기가 안 죽었어요. 오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카이언 복싱 선수. 와, 지금 카운트가 오프 카운트와 홍코노 선수의 라이트 카운터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덩치는 청코노가 더 좋은데 오히려 홍코노가 밀고 있어요. 그 초읍이라는 전사의 동네에서 나타난 선수라서 그런지 안 밀려요. 지금 정타를 맞고도 기가 안 죽거든요. 와, 카이언 복싱 근데 선수가 키도 크고 약간 각기성 선수 같지 않아요? 예, 주먹을 좀 더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와. 2라운드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예. 상당하네요. 예. 예. 지금 이제 더블. 망미 아세아 아니 망미 아세아 복싱의 예. 김태우 선수와 카이안 복싱의 예승현 선수 이렇게 이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경기라서 이제 와 두 선수 다 피지컬이 와 구덜덜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요즘 네.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워도 뭘 안 하려고 모른 척 하려고요 와 상당하네요 피지컬이 와 이거 폭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맞진 않았는데 빵 네. 빵 그렇지 빵 막내 아세아 선수가 진짜 너무 정확하게 보고 치고 있습니다. 청코너가 한 경기를 뛰고 나서 체력이 좀 많이 빠진 게 보이네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홍코너에서는. 돌려 나와 나오면 또 찍어 다시 잡 주는 척 하다가 저 둘 나온다 빵 아세아 복싱에서는 지금 복싱의 뭐 정석을 보이는 것 같아요 치고 빠지고 와 상대 공격을 한 뒤에 상대한테 안 맞는 거리로 빠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더블 경기라서 지금 카이안 복싱 선수는 내려오고 자 이제 25번째 경기 해운대 복싱의 박정원 선수 양산강명의 이우빈 선수 60kg 25번째 경기입니다. 아, 더블 경기가 좀 장단점이 있네요. 더블 경기다 보니까 승패는 나누지 못하는데 이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다양한 선수와 또 경기를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체력이 빠져서 아 그렇죠. 재기량을 보이지 못한 점도 있고 아 그렇죠. 예.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 화이팅! 지금 25번째 경기. 해운대 복싱 선수와 양산강명 복싱 선수 지금은 예 체중 60kg 급인데 아 오 두 선수 다 펀치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요 우와 오, 크로스 예. 카운트
대회 왔어요.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어요. 홍건우 선수가 너무 펀치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네, 또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홍건우 선수는 만만치 않아요. 맞을수록 맞을수록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저 선수는 하체가 풀릴 정도로 휘청했는데 에너지가 더 풀로 차버린 것 같아요. 맞을수록 강해지네요. 지금 눈빛 보십시오. 네. 와, 복수하겠다 이런 눈빛 아니겠습니까? 네. 또 들어왔어요. 네. 지금 홍콩에서 펀치를 정확하게 많이 넣었는데 송코노가 맞을수록 더 달려들고 있어요. 네. 네. 오, 지금 기세가 살짝 다시 반전되는 느낌이 나긴 한데. 와, 청코노 선수 대단하네요. 네. 두 번의 카운터를 맞고 다리가 휘청거리는데, 와, 지금 투지가 더 불타오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는데요. 전세가 역전이 될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본 홍코노 쪽에서 승기를 가져갈지, 와, 기대가 됩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코너가 밀어붙이는데요. 청코너 네. 내가 맞았던 카운터를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펀치 정확성이 홍코너가 조금 더 정확해요. 네. 우와, 와, 지금 바디가 묵직하게 들어갔거든요. 청코너에서 배를 깊숙이 한번 집었는데 이 기회를 살려야죠. 홍코너가 정확도가 좋네요. 예. 청코너에는 지금 빠지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밀렸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어도 체력이 지금 안 받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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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홍코너가 펀치가 너무 정확해요. 말씀드린 순간 와, 다운이 됐네요. 와, 해운대 복싱. 와, 거의 뭐 굿스만 노리고 펀치를 날리는 것 같아요. 와, 와, 청코너 선수 참 잘했는데. 네, 잘했는데 홍코너가 네. 정타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펀치를 너무 정확하게 꼽았어요. 네. 해운대 중 제가 해운대 중학교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 뭔 후배인 후배일 수도 아니에요? 있겠네요. 네. 와. 자, 예상대로 홍코너 승리하였습니다. 네. 박정원 선수 축하드립니다. 26번째 경기 성집 복싱의 심지후 선수, 양산강릉의 정지훈 선수 50kg 시합을 시작합니다. 와, 오늘 해운대 중학교 출신이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 혹시 그 알고 계십니까? 제가 J9의 수장이신 박용 관장님도 해운대 중학교 나오셨고요. 역시 제 대선배 선배님이시. 근데 해운대 중학교 출신이 저렇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아, 해운대 중학교를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성지 복싱 대 양산 강릉 복싱 시작합니다. 성지 복싱 화이팅! 화이팅! 오늘 양산 강릉 복싱과 성지 복싱 두 체육관 선수들이 다 멋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와, 지금 두 선수 다 박빙이에요. 지금 스텝으로 들어가면서 바디를 꼽아 넣는 걸 보더라도 와, 너무 날렵합니다. 오! 지금 정타가 하나, 홍콩에서 정타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홍콩 선수는 예. 약간 엘리트 선수 같아요. 예. 네, 스텝이 너무 좋네요. 스승님이 엘리트 출신이라서 네. 엘리트의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앞선 페인팅! 앞선 페인팅 기술! 지금 스텝 보십시오. 와, 잔 스텝이 지금 굉장히 현란하게 지금 움직이면서 거리를 재고 있어요.
앞손으로 비하게 하고 뒷손으로 찍어라. 생체에서 너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오, 화끈함만 있을 줄 아는데 너무 네. 수준 높은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세컨짓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마 청콘에서는 좀 밀어붙여라 할 것 같아요. 네. 상대 선수가 거리를 너무 재니까. 청콘은 네.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카운터를 카운트 찍는 찍고. 그런 쪽으로 전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 오! 카운트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맞아 맞아. 홍코노 지금 중국? 오! 더, 들어왔어요. 아, 지금 청콘에서 청콘도 카운트를 지금. 와 지금 박빙인데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오! 오 여기서 난타전이죠. 난타전입니다. 네. 오! 지금 배를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전, 오, 난타전. 난타전 잘하네요. 어, 예. 이제 완투! 그니까 지금 홍코너가 테크닉과 투지와 난타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근데 청코너는 전혀 지금 밀리지를 않고 있고요. 마지막에 심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와, 정확한 펀치가 지금 후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와, 멋진 경기. 멋진 경기였습니다. 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기? 예. 아 청코너 정말 잘했는데 예. 홍코너가 좀 더 우세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네. 저도 거의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거의 박빙이었는데 네. 정확한 주먹을 몇 개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홍코너 쪽에서. 청코너 잘 생겼네요. 예. 홍코너도 잘 생겼습니다. 아우, 두 미남. 아니 그때 복싱은 조금 거칠게 생긴 사람들의 운동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은 잘생겼는데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조금 열받긴 한데 좀 거칠게 생긴 선수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불공평하네요. 네, 인생 불공평. 요즘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복싱도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와. 열받긴 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복싱의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27번째 경기 나기문 복싱의 이승원 선수, 타이안 복싱의 남강현 선수 50kg 시합입니다. 27번째 경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아, 나기문 복싱 쪽에서는 지금 현 챔피언 존 레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지금 카이안 복싱 쪽에서는 지금 전국체전 대표가 카이안 복싱에 또 있다고 들었 부산 대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프로와 아마 우와, 오 난타전 뭐, 난타전 전혀 재는 게 없습니다. 그냥 네. 다 때려박는데요. 와. 어 너무 멋있는 경기예요. 중등부에서 뭐 상남자의 묘미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수비는 생각 안 합니다. 네 한 방 쳐봐봐. 내가 받아 쳐줄게. 하지만 주먹은 느낌인데요. 끝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우와. 어. 이 타격음이 현장에서 들리는 타격음이 와 장난이 아닌데. 복싱은 직관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 오! 오 나기문 복싱 NKM 쪽에서 조금 더 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체력이 예,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여기서 체력 싸움이죠. 자, 1라운드 마쳤습니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이겼나 할 예. 판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 홍코너 쪽에서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보인 것 같은데 또 이제 2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누가 운동을 많이 했냐 그렇죠 네. 아마 숨 넘어갈 겁니다 저 정도 난타전을 했으면 성인들도 숨이 넘어갈 건데 자기 안에 모든 걸 누가 끌어낼 수 있느냐 오 우와. 시작하자마자 우와 난타전 글로브 터치도 없습니다 이거는 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약간 누가 더 운동을 많이 했느냐, 네. 누가 더 샌드윙을 더 많이 쳤느냐. 네. 제가 두 어? 선수들의 집념을 보니까 이번
경기는 링에서 한 사람만 걸어 나가자. 한 사람은 실려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경기가 보면 사람 피를 끓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태현 선수도 피가 끓지 않나요? 예. 빨리 복귀하셔야죠. 오늘 링 위에 한번 올라갔어요. 힘이 빠지니까 지금 이제 가드를 올릴 힘도 없습니다. 네. 휘젓기 시작하는데 투주와 집념은 살아있어요. 네. 아, 와, 2라운드 동안 예. 재밌는 게 없었어요. 예. 누가 이겼다 생각합니까? 어, 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와. 모르겠어요. 이게 난타전 경기지 참 이게 승패를 나누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멋진 경기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만 걸어 나가자 이런 마음. 와. 어, 두 선수 닮았네. 홍코너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했고 네. 심판은 판단을 했던 모양이네요. 지금 이제 28번째 경기죠? 네. 28번째 경기. 주식회사 남은건설 문태경 회장님께서 제이나인 권동락 회장님께 추대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추대패 회장 권동락 귀하를 제이나인 복싱 코리아 생활복싱 제1대 회장으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23일 제이나인 복싱 코리아 회장 문태경. 이어서 취임하신 권동락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권동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싱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생활복싱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 제이나인 권동락 회장님께 장정구 챔피언님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 회장님께서도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영구 전 국회의원 유재준 의원님 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 알아보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저 생활체육 복싱 동인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이제 그 가을이 소재 수영구의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장정구 체육관의 우리 박관장이 저 동생한테 친하기 때문에 오늘 복싱대회가 한다 해서 부는듯 이렇게 서울서 내려왔는데 아, 보니까 참 재미있네요. 또 우리 복싱을 통해서 생활 체 복싱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을 챙기고 우기를 선행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생활 체육 복싱대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우리 금동약 회장 취임 축하드리고 항상 우리 생활체육 복싱을 굉장히 후원해주고 계시는 남흥 건설이죠. 문태영 회장님도 어린 지인인데 오늘 보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우리 정말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정구 또 복싱님께서 와주셔서 더욱더 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설하기 바랍니다. 복싱 화이팅! 감사합니다.